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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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우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요. 어우, 쉿! 앞치마 드릴까요? 너만 했니? 참 어렵네. 저희도 ASMR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 ASMR. 지저분하지 않나요? 소리만 나가면 되잖아, ASMR이. 막 쭉쭉쭉쭉 소리가 나니까.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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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야. 와. 바로 먹는 것도 되는 거죠? 네. 꼭대기층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가리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념이 다 돼. 비주얼은 예술입니다. 맛있어요. 어, 사람 될 것 같아요. 마늘이 많아서 사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마라 맛을 굉장히 먹고 싶었거든요. 쭈꾸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풍성하네요. 중국에서 먹던 그 맛이요. 진짜. 자, 우리가 이제 룽샤? 룽샤로 혹시 먹는 법 있어요? 룽샤? 들어볼까요? 이거 중국에서 안 배웠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이런 거. 사장님. 뜯는 법이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꺼가지고요. 눈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어,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뽑아. 네, 뽑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롱샤를 이렇게 해서 소스에 이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거랍니다. 맛있어요. 술안주인데요? 맛있어요. 근데 요건 다 버린다라는 거. 이 머리도 먹는 거예요? 머리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아, 아 맛있네. 그래, 장첸이 그냥 먹지 않았을 거야. 어? 미륵국까지 하셔서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맛 없는 데 가서 먹진 않았겠지. 자, 아 이런 걸 잘 알아야겠네. 대가리가 커서 엄청 커 보이는데 꼬리가 되게 작아. 아 맞아. 요런 놈은 버려야 돼. 꼬리가 큰 놈을 먹어야지. 이런 거 꼬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꼬리를 먹으니까 꼬리를 큰 거 먹어야 돼. 아깝다 요런. 오우 씨. 앞치마 드릴까요? 너만 했니? 이거 있어요. 난 아이 주니? 아주머니가 주셨는데 형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가지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 맛있네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저 바지락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지락이 없네요. 네. 저한테 바지락 되게 좋아해서 바지락이 없네요. 네, 조개는 없어요. 아, 여기 살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소스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니까 사실 재료의 맛보다는 이 소스가 워낙 강력해서 소스를 맛으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소고기 오이 무침이요? 소고기 오이 무침이요? 아, 감사합니다. 어, 소고기 오이 무침 처음 먹어봅니다. 어, 소고기도 두툼하고. 어때요? 진짜 우리가 아는 오이 무침에 소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건 괜찮네요. 맛있네. 먹어봐봐. 맛있어. 굉장히 자극적이야. 와. 그 골뱅이 무침.
보다 조금 더 시큼한 특이합니다. 네. 중국에 있을 때 뭐 많이 먹었어요? 자오판이랑 자오판이 뭐예요? 그 볶음밥 같은 거. 아. 그다음에 그 토마토랑 계란 섞은 거. 그다음에 뭐 탕수육 같은 그런 코바로도 있고 뭐 탕추리지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되게 평범한 것만 많이 먹었죠. 보통 이런 건 잘 안 먹었어요 사실. 오징어 통구이가 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선생님 어떻게 자를래요? 아 그냥 예, 뜯으시면 돼요. 아 손으로? 네. 이야 이거 특이합니다. 오징어를 이렇게 손으로 뜯어 먹으래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재밌긴 하다. 노동에 비해서 롱샤가 좀 양이 적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고생해서 뜯었을 때 딱 입안에 그 충만감이 있어요. 충만이 있었는데 너무 쏙 들어오고 끝나니까. 아예 다 뜯어서 나온 거 혹시 없어요? 그러면 양이 너무 작잖아. 그러면 여기에 올려요. 그럼. 니네 이거 먹어. 앞치마 하고. 많이 가지고. 아, 우리 제작진들은 잘 먹네. 쓱 온다, 이제. 막 손이 가진 않네, 이제. 아, 이게 처음에 되게 맛있었는데 너무 자극적이니까 막 이게 막 들어가진 않는다. 제가 뭐 엄청 많이 드시는 줄로 아시는 분도 계신데 생각보다 입이 좀 짧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엄청 많이 드시는 거를 딱히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저희가 찍어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당분간 먹방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맛 표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제가 이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변. 아, 저는 배가 고프긴 해요. 다음. 이게 끝입니다. 저희는 절대 차에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안 돼, 안 돼. 순대국 좀 먹고 싶네요. 다른 방송에서. 둘 다 못하는 걸로 먹고. 네. 먹방은 찌한 걸로. 먹방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 안 될 것 같아요, 먹방은. 어찌됐든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먹방. 네. 뭐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그래도. 왜 실패했을까요? 이게 음식을 대한 태도가 형님이랑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좋은데 다 찾아 먹진 않고 일단 그 미각이 형님이나 저나 뭔가 이렇게 표현을 상세하게 할 정도로 좀 정교하지 않아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해봐요. 뭐 줘봐요?